장난꾸러기 같은 귀여운 매력도 있는데 보면 기분 좋아지는 화사함까지 아주 매력 뿜뿜이에요. 요리 퐁당, 조리 퐁당, 그녀의 매력에 퐁당퐁당 빠져버릴 것 같아요. 자, 오늘 천태만상 초대석 가수 별사랑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사랑 별사랑입니다. 아유, 그냥 아주 아니, 머리를 잘랐어요. 원래는 긴 머리였잖아요. 똑 잘랐어요. 야, 예. 머리가 여기까지 왔었죠. 허리까지. 맞아요. 예, 자기 맞습니다. 머리였잖아요. 이거 그렇죠. 뭐 피스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 자를 자르고 새로운 변신을 했네요. 너무 편해요. 워낙에 뭐 잘 안 씻기도 하지만. 네. 아유, 귀찮아가지고 이게 머리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짝 그렇죠. 잘라봤는데 반응이 좋아요. 조금 더 잘랐어. 더 좋아요 반응이. 그냥 자르자 그래가지고 똑단발로 자르니까 많은 분들이 잘 자르셨다고 해주더라고요. 근데 또 자른 이유가 요 새 싱글. 그렇죠. 새 싱글. 장꾸미. 맞습니다. 타이틀곡 제목이 퐁당퐁당. 요 노래 발표하면서 이제 스타일을 변신한 완전 거잖아요. 완전 변신했죠. 야, 근데 궁금한 게요. 새 싱글 장꾸미. 뭐 쭈꾸미. 뭐 장꾸미. 장꾸미. 예. 쭈꾸미 뭐죠? 같죠. 장꾸미가 예. 장난꾸러기에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장난꾸러기의 아름다움 신조어입니다. 아, 새 싱글 장꾸미. 예. 그거의 또 타이틀곡 제목이? 그렇죠. 장꾸미의 퐁당퐁당이라는 타이틀곡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지금 4월 14일에 발표한 정말 따끈따끈한 신곡인데 그렇죠. 정말 잘 어울려요. 뭔가 장꾸미 단발머리 또 발랄한 모습 잘 어울리는데 요 컨셉 별사랑 씨의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예, 이거는 정말 100% 제 의견입니다. 오, 진짜? 네. 사실 회사에서는 네. 정통으로 가자. 너가 잘하는 거 그냥 그걸로 가자. 제가 경연 때도 사실 거의 정통만 불렀기 때문에 뭐 당신의 눈물, 공 이런 인생을 담은 이런 정통으로 가자고 하셨었는데 아니에요. 저 요즘 너무 기분도 좋고 저 나이 한 살 더 먹기 전에 이거 EDM 가야 돼요. 이거. 아. 이거 안 가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봄도 왔고 여름도 왔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 정통은 사실 언제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나이 이후에 좀 예. 중년 이후에도 또 찾을 수 있는 곡이기도 예. 하긴 하니까 제가 50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EDM을 하면 숨이 차서 무대에서 넘어지지 않을까. 저도 그런 걱정이 쑥 듭니다. 천태만상 예. 한 70 먹고 들죠. 제가 이거 부를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립싱크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때도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퐁당퐁당 70까지 불러야지요. 그래서 젊을 때 내보자. 워낙에 또 EDM을 하고 싶기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100%의 저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앨범 장꾸미 타이틀곡 퐁당퐁당 신곡을 냈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이석영님은 보시고서요. 지금 네. 보라보시고 여신께서 드디어 오셨다. 김용아님께서 단발머리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마채정님은 별사랑씨 반갑습니다. 여전히 이쁘네요 해주셨는데 자 저희 인사 한번 먼저 팬분들께 그러면 부탁드려요. 네 한번. 여러분 늘 뭐 인사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오늘 또 에너지 넘치게 또 한번 한 시간이죠. 네네 예, 맞습니다. 한 시간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천태만상 너무 애청자여가지고요.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나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퐁당퐁당 신곡을 가지고서 우리 별사랑씨 또 와주셨는데 저희 내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또. 예, 그렇죠. 그래서 동요도 약간 쓱 떠올라요. 딱 떨어진다. 제가요. 아우 네.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아주 그냥. 너튜브에 치면은 제 노래가 타무치는 거예요. 워낙 국민 동요여가지고.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가 몰래 돌을 던졌냐. 이거 모르는 분 없으시잖아요. 목표가 생겼죠. 별사랑의 목표. 올해 목표. 꺾자. 퐁당퐁당을 꺾자. 동요를 꺾어버리자. 쉽지 않겠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꿈은 크게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요. 별사랑 퐁당퐁당 여러분 꼭 검색하셔가지고 예. 그거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여기서도 또 들려드릴 거지만 네. 근데 아기 때도 궁금해요. 별사랑 씨. 네네. 약간 좀 어떤 어린이였을까요? 좀 카리스마 넘치는 좀 리더십 있는 친구였을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진짜 더럽게 말을 안 들었대요. 아 정말? 정말 말을 안 듣고 뭐 예를 들어 마트에 갔어요. 네. 이거를 사야 되는데 안 사줘. 그럼 끝까지 정말? 끝까지 왜 이거 사면 안 되는 건지 나 끝까지 이거 사고 싶다. 고집이 너무 셌고 야 그랬군요. 끝까지 안 사주면 그러면 다음에는 사줄 거냐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어요. 왜 보통 남자 이제 친구들이 남사친들이 와서 막 이렇게 막 아스끼끼 막 이러고 막 이러면 똑같이 가가지고 장난치고 똥집 하고 아이스 깨끼랑 똥집 되게 오랜만이네요. 어머 아이스 깨끼
똥집. 똥집.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똥집은 한 개로 찌르나요? 아니면 두 개로 찔러야죠. 아, 강하게. 예. 똥집. 다시는 저 아이스 깨끼 못하게. 아, 진짜. 예. 여러분. 아무튼 그랬습니다. 차열될 수 있으니까요. 예. 거기 근육이 파열될 수 있으니까 내일 어린이날에 혹시라도 똥집 계획 있으신 분들 조심하시길 예, 바래요. 예, 예. 아니 진짜 미스트롯에서 보고 반했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1878님 꽃길만 가세요 해주셨고 또 3781님 소개해주세요. 3781님 눈물꽃 발표 때부터 팬이었어요. 와,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셔서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뭐 지금요 팬분들이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네. 2480님은 3월 정확하게 시점도 기억하세요. 3월 31일 부산 온천천 축제 별사랑님 공연 직관 갔었는데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윤경진님 소개해주세요. 네. 온 가족 독감 진단받고 집콕 중에 별사랑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별사랑님 신곡 퐁당퐁당 들으면 기운이 날 것 같아요. 별사랑님 파이팅! 아, 별사랑 씨 보면 에너지가 넘쳐요. 네, 그래서 정말 좋아해요. 느낌이 있거든. 아, 요 에너지 있다 이분. 딱 그렇죠, 그렇죠. 느껴지는 게 찌릿찌릿 있습니다. 이 트로트계의 샤라포바도 그렇죠. 있죠. 애칭이 있거든요. 에너지 넘치는 애칭. 요거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들죠. 왜 마음에 드냐. 네. 일단 샤라포바 선수 자체가 이제 특징이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네. 파이팅 넘치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 맞죠? 이거 그렇죠.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시는. 근데 이제 무대에서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팬분들이 직접 지어주신 별명이기 때문에 아주 쏙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샤라포바 아, 네 글자 또 퐁당퐁당 예. 막 똑 떨어지네. 그렇죠. 이 예. 신곡 발표하면서 뭔가 상큼발랄한 애칭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 있어요? 그렇죠. 상큼발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정말 깜찍하고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머리를 처음 해요. 아, 뭐 지금 살짝 보여주세요. 지금 보라로 보는 라디오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머리에다가 고무줄을 지금 노랑 색깔이랑 형광 주황색을 가져다 엮었는데 예예 괜찮은데요? 잘 어울리는데요? 깜짝깜짝 놀래요 거울 보고. 네, 네. 사실 성격이 굉장히 털털하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머리 빗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막 머리 말리고 대충 이렇게 모자 쓰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머리를 막 뽑고 올리고 꼬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의 최면이 필요해요. 나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정말 깜찍하고 통통 튀고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막 진짜 이렇게 해주고 싶어. 막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예. 장꾸미의 매력을 내적으로 심어야 된다. 장꾸미. 심어야 된다. 예. 그리고 장꾸미가 그럼 애칭 요걸로 불러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장꾸미의 뒤에 약간 장꾸미 곤주님 뭐 요 정도면 제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주님이요. 쉽지 않습니다. 장꾸미 장꾸미 공주님 아, 요 장꾸미 공주님 예. 라이브도 너무 궁금해요. 나 아유. 너무 진짜 퐁당퐁당 나 너무 궁금한데 요거 여러분 아유. 다 같이 불러주세요. 장꾸미 공주님의 퐁당퐁당 라이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우리 천상이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요 감상평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사랑 장꾸미 공주님 퐁당퐁당 반주 주세요. 비를 타고 퐁당퐁당 웃으렵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목이 빠져서 그댈 보러 삐용삐용 내가 갑니다 쭉쭉 주르륵 쭉쭉 달려갑니다 짠짠 짠하게 안아주세요 쭉쭉 주르륵 쭉쭉 달려갑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내가 갑니다 차를 타고 띠띠빵빵 꾸시릅니까 바람 타고 풀락풀락 꾸시릅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목이 빠져서 그댈 보러 삐용삐용 내가 갑니다 쭉쭉 주르륵 쭉쭉 달려갑니다 짠짠 짠하게 안아주세요 쭉쭉 주르륵 쭉쭉 달려갑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내가 갑니다 달려갑니다 갈려갈려 나는 갈려 후!
놀라고 싫습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목이 빠져서 그대 보러 삐용삐용 내가 갑니다. 쭉쭉 주룩 쭉쭉 달려갑니다. 짠짠 짠하게 안아주세요. 쭉쭉 주룩 쭉쭉 달려갑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내가 큽니다. 쭉쭉 주르륵 쭉쭉 달려갑니다. 짠짠 짠하게 안아주세요. 쭉쭉 주르륵 쭉쭉 달려갑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내가 큽니다. 달려갑니다. 가요 가요 나는 가요. 나는 가요. 야, 가요 가요. 나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와. 아유, 너무, 아, 저도 지금 숨이 찹니다. 야, 제가요, 아침에 항상 아, 예. 이 스케줄을 시작하면서 차에서 노래를 듣거든요. 예, 예, 예. 오늘은 뭐, 라피타피라고, 라빼따빼, 아, 막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추면서 차 안에서 시작을 하는데, 예, 예, 예. 야, 저희 퐁당퐁당 듣겠습니다. 좋습니까? 야, 기가 막히게 또 신나고, 윤양진님. 들으시고 와 라이브 아닌 것 같아요. 라이브 맞죠?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100% 아이고. 라이브입니다. 김태화님께서 예. 야 춤 사이부터요 신나고요. 이건 차트에 무조건 오르겠어요. 쭉쭉쭉쭉쭉. 감사합니다. 야, 최준숙님 출구도 비상구도 없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는 매력. 장금이 공주님, 별사장님. 아, 목소리. 장금이 공주님은 꼭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사실. 꿈이 장금이 공주님. 이렇게. 발음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꿈기님. 네. 조심하세요. 아... 4031님, 소개해주세요. 예, 아우, 별사랑님은 별보다도 더 반짝반짝하죠. 키도 헌칠하게 크셔서 멋진 공주님이시지요. 화이팅! 이렇게 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별사랑 씨 그 애칭, 예. 트로트계 샤라포바. 아, 지금요? 예? 이 애칭, 이게 예전에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얻어진 별명인가요? 아, 사실 연관이 있어요. 오! 그쵸, 그쵸. 어떤 운동을 제가 하신 이제... 거예요? 육상도 했었고 뭐 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준비도 했었고 뭐 진짜? 잠깐이지만 뭐 무용도 했었고 예. 이렇게 하면서 사실 발이 이제 부상이 어렸을 때부터 사실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경연 때 또 그렇게 다쳐버린 거고 오른쪽 발목이 그때 다친 발목이거든요. 아, 그 뭐 경연을 하면서 다리를 다쳤었어요? 네, 한 번 다쳤었어요. 이제 그때 아. 다친 게 또 이제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운동은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주로 하나요? 요즘은 이제 요가를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 필라테스도 한 5,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게 몸매 유지 비결 이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뭔가 꿀팁 있나요? 몸매 유지 비결. 네. 아, 있죠. 확실하게 있죠. 뭐가 있어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아, 요게 다 겠습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아, 누구나 알지만 등에 식은땀이 나도록 움직여라. 예예. 예. 그런 그렇군요. 거 아니겠습니까? 신체는 참 솔직합니다. 그렇죠. 예, 거짓말을 안 해요. 좋아요. 아, 지금 여기서 지금 예.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것저것 보내주고 계신데 네네. 천상 여러분이 보내주신 재밌는 밸런스 게임을 해볼 거예요. 아, 저 이거 아 선택장애인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바로바로 골라주시면 되고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고른 이유 곁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박연임님. 무인도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예? 거울이냐 마이크냐. 거울이냐 마이크냐. 마이크죠. 전 거울을 안 봅니다. 아니 근데 거울로는 빛을 해가지고 빛을 해서 불을 낼 수 있으니까 마이크는 어머나. 가서 뭐가 필요 있습니까? 무인도에 똑똑하시네? 아무도 없는데 거울로 뭐 불을 지피든 뭔가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심적인 안정 예. 마치 그 애착 인형처럼 맞아요. 그 누구죠? 예. 캐서 뭐이 예. 영화 중에서 예. 그 캐스터웨이에서 예. 그 축구공 갖다가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해서 윌슨 예 윌슨 밀슨 같은 예, 그런 존재로다가 예예예 예. 아, 좋습니다. 그런 느낌 야, 안정감 이 좋습니다. 심적인 안정감 네. 중요하죠. 칠하나 유고님은 드럼 치며 노래하기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하기 아우 뭐 이거는 드럼을 잘 치신다고 알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드럼을 뭐 잘 치는 것보다는 좋아합니다. 우와. 그래서 드럼을 치면서 이제
올린 영상이 네.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제 채널에 뭐 한 350만 뷰가 넘어버린 거예요.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했는데 야. 저는 그러면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가죠. 드럼 치며 노래하기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화끈하네 역시. 드럼 좀 팍팍팍팍 마지막에 신발 좀 팍 이렇게 짜릿하죠. 예, 아 예. 좋습니다. 또 장모애님 한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잠 안 자도 멀쩡하기. 네. 많이 먹어도 살 안 찌기. 아, 저는 잠 안 자도 멀쩡하기. 맞아요. 이거 정말 능력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프잖아.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사고 싶어. 맞아. 예, 그 정도. 시간을 사고 싶어. 예. 잠자는 시간을. 예, 예, 예. 맞습니다. 7432님. 네. 과거로 돌아가기. 오. 미래로 가보기. 미래로 갑니다. 예. 과거는 딱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없어요. 내 스타일이야. 예. 후회가 과거에 하나도 없다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예. 자 최수원님은 야 이것도 궁금하다. 예예. 예. 뭔가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냐? 예. 내가 사랑하는 남자냐? 예.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죠. 오 그래요? 예. 약간 내가 사랑하는 남자일 것 같은데 아니요, 의외네요. 아니요. 예. 저는 사실. 부끄럼도 많고 오히려 쑥스러움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마음 표현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잘 하지 못해요. 그래요? 네,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 진짜 간슬게 답해주면서 막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이렇게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했다가 괜히 나한테 부담을 느끼거나 아 나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더 행복할 거야.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중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좋죠. 그렇죠. 그게 최고지. 베스트지. 집합을 해다보면 예, 예. 좋아요. 그리고 9970님은 오늘 하루 종일 업무로 지친 하루 스트레스 확 풀리는 음식은 매운 음식이냐 달달한 디저트냐. 이거 자 매운 겁니까 달달한 겁니까? 20대 때는 디저트였는데 30대 되니까 매운 게 자꾸 땡기더라고요. 더 자극적인 거 막. 제가 매운 걸 먹지 못해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데도 매운 음식이 요즘 땡겨요. 막 닭발이라든지 막 치킨도 그냥 치킨 말고 매운 양념 치킨 이런 거 땡깁니다. 아,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네. 그렇지 않아요? 저 얼마나 행복한데요. 제가 퐁당퐁당으로다가 예. 열심히 또 활동하면서 또 매운 음식도 드시고 파이팅 넘치게 좋아요. 예. 강예빈님. 네.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인기 받았으면 좋겠지만 예?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었으면 하는지 궁금합니다. 초통령이냐? 군통령이냐? 아 어렵다 이거. 야 나는 어디 군입니까 초입니까 군입니까 저 같이 해볼까요 마지막 그럴까요 아니 뭐 어. 나까지 뭐 예. 아니 그 먼저 하세요 아, 예 저 먼저요 아 어떻게 묻어가보려고 했더니 아. 하나 자 결정하세요 하나 둘 셋 초 맞아요 초통령입니다 예 아우 통했나요 크잖아요 초등학생 친구들이 나는 오래 노래하고 싶다고 저랑 같은 생각입니다 예 군인분들은 살짝 규모가 작지 않나 아유 초등학생 난다고 아니 초등학생 이 초등학생이 더 많지 않나요 사실 아 요즘 또 그리고 낯을 안아서 많이 크는 꿈나무들에게 제가 첫 임팩트를 심어주고 싶어요. 아 맞아요. 또 잊지 못하게. 그냥 예. 그 기분 자체가 처음 예. 같은 느낌.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 느낌. 근데요 사실 이 별사랑 씨가 군통령이고요. 초통령입니다. 예? 통령이란 통령은 다 통령이에요. 어떤 노래로? 노라나보세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라나보세로다가 예, 예. 아주 초던 군이던 다 사로잡으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라이브로 띄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댓글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별사랑 씨를 향한 유별난 사랑 고백 또 유별난 팬심 3부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요 사연도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세요. 자 그럼 반주 주세요. 노라나 보세 인생은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 다해 살아내는 것 나도 예전에 아가씨였다 아주 예쁜 아가씨였다 그런데 세월이 잡아주지 않았다 얄밉게 나를 버렸다 세월
오랜 장사 없단 그 말이 맞더라. 날 보니 힘다해 살아내는 거. 그래서 내 인생 쉬지도 못하였구나. 지금이라도 놀았나 보세. 나도 예전에 사나이였다. 아주 멋진 사나이였다. 그런데 세월이 잡아주지 않았다. 얄밉게 나를 버렸다. 세월엔 장사 없단 그 말이 맞더라. 날 보니 딱 맞더라. 인생 아닌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 다해 살아내는 거. 그래서 내 인생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놀았나 보세. 놀았나 보세. 우! 놀았나 보세. 좋습니다. 아우 저희요 너무 요 분위기 이어서 별사랑 씨 노래 듣고 싶어서요. 자 저희 눈물꽃 요 노래도 이어서 좀 들어볼 수 있을지요. 요 노래 소개 살짝 해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2016년에 디지털 싱글로 트로트 데뷔 맛보기라고 해야 되나? 네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오리엔탈 느낌의 발라드로 한번 내봤습니다. 아 네네. 여러분 함께 즐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꽃 별사랑씨의 노래 들으면서요. 자 저희 3부에도 별사랑씨와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몇 날 며칠 후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자 오늘 초대석 가수 별사랑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천상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를 하나씩 드릴게요. 자 별사랑 씨를 향한 유별난 사랑. 예? 유별난 팬심을 고백한 사연들이 많이 많이 왔는데 자 소개해볼게요. 6584님 미스트로 출연하실 때부터 별사랑한테 빠져서 전화 투표도 계속했었어요. 이번 신곡 너무 신나고 귀여우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귀엽게 봐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났죠. 전화 투표. 전화 투표는 이건 진짜 찐이에요. 와. 와. 이 도움을 주신 진짜 실질적인 조력자시네. 6583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603님 소개해주세요. 네, 별사랑님 TV에서 노래하는데 무대면 확 끈하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딸이랑 같이 넋놓고 봤던 기억이 나네요라고 보내주셨네요. 화끈하고 또 그 음색이라고 하는 참 좋아하는 음색이에요. 아유. 그 있잖아요. 그런 어떤 진하면서 감사합니다. 뭔가 피돌아 감기는 그런 느낌. 또 9405님은
트로트 가수 중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가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별사랑님 사랑합니다. 아우. 팬심을 마구마구 보내주셨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숙님도. 예, 최형숙님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노래하는 모습 보고 눈물 흘렸어요. 처음엔 별사랑이라는 이름 보고 별사탕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별사랑님 노래 위로받고 있습니다. 화밤 매주 잘 보고 있어요. 꼭 한번 만나서 안아주고 싶어요.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이게 네, 서로 계속. 이제 마음이 이제 오가고 이 최영숙님은 계속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네요. 화밤 이제 TV조선이라는 그 거기에서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 네, 그렇죠. 거기에서도 계속 챙겨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름에 대해서 별사랑. 네. 뭐 이 이름에 대해서도 슥 한번 궁금해져요, 저는. 그 별사랑이라는 이름이 일단 제가 이제 성이 윤인데 윤? 윤 씨인데 그렇죠. 이제 파평윤 씨죠? 그렇구나. 예. 근데 본명이 윤 씨인데 예. 아, 윤사랑이 있죠. 윤사랑님이 있어요. 네네. 예, 유명하신 성악가님도 계시고 제가 이제 사랑이라는 애칭이 있거든요. 오. 제가 집에서 막내둥이여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우리 사랑둥이 사랑둥이 이렇게 아. 애칭을 불러주시는데 예. 자, 꼼짝 못하는 이름을 만들자. 요거. 아, 한 방에 꽂히는 예. 이름으로 가자.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별을 붙였어요. 좋은데요? 그래서 별처럼 빛나고 사랑스러운 가수로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싶어서 별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별사랑 그게 애칭이었군요. 사랑이. 네. 아, 또 이따 사탕보다는 역시 사랑이죠. 사탕도 좋아요. 그러니까. 달달하잖아요. 아니 참 별사랑 이 이름. 이 처음 라디오 DJ로 알게 된 분도 보내주셨어요. 4355님. 별사랑님을 라디오 DJ로 처음 알게 됐어요. 감성적인 보이스가 죄기를 쏙 사로잡았는데 알고 보니 유명한 가수셨더라고요. 왜 이리 늦게 알았는지 그 뒤로요. 별사랑님의 노래와 방송은 꼬박꼬박 챙겨보면서 항상 응원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나온 싱글 퐁당퐁당도 너무 좋아서 하루에 몇 번씩 듣고 있어요. 항상 건강 챙겨가며 좋은 노래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지금요 라디오 DJ를 일주일에 한 번. 네. 딱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도 2시간 하고 있고요. 아, 어떠세요? 근데 하시니까. 그 시간이 저한테는 이제 힐링이죠, 힐링. 예.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면서 하다가 시간이 너무 빨리 모자라서 가죠. 맞아, 맞아. 난 이 얘기도 지금 못했는데 벌써 또 끝날 시간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더 소중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저희가 또 무대에서만 있는데 이렇게 교류할 수 있고 얘기할 네. 수 있는 그런 장이 없는데 그렇죠. 무대에서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맞아요. 예, 많이 얘기를 못하는데 그 시간만큼은 너무 행복합니다. 아유, 좋아하시는 또 박윤미님께서 예. 별사랑님 참 좋아하셔요.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찔레꽃을 부르는 모습을 봤는데 예. 아이들처럼 맑고 밝은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찔레꽃을 부르는데 그 찔레꽃이 노래가 심장을 찌르는 줄 알았다고.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네. 부른 찔레꽃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또 아이들 특집이어가지고 이제 같이 또 아이들이랑 했는데 이렇게 제 키에 허리도 안 닿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불러주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받대요. 봤지. 네.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행복하게 노래했네요. 또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행복한 노래가 또 이어서 예. 저희가 라이브로 좀 듣고 싶은데 어떤 예. 노래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는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돋보기라는 곡 한 곡 띄워드릴게요. 돋보기 예, 이 노래가 예. 이제 영탁 씨가 작곡 작사한 노래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작곡 작사를 해주셔서 네. 이 노래를 본인이 부르시려다가 어허. 춤추면서 노래하는 게 너무 힘들다. 예. 예, 토스해야겠다 해서 저한테 이제 그게 사실 제가 갖고 올지는 몰랐는데 네. 제가 갖고 올 수 있는 우선권을 먼저 가져버려가지고 제가 빨리 갖고 온 노래 돋보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별사랑 씨의 돋보기 라이브 들으시면서 여러분 감상평도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라이브 돋보기 별사랑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궁금해 너무 궁금해 하루 종일 이름만 검색해보네 네 흔적을 따라가며 눌러대는 돋보기 보면
야 보여 잘 보여 잘 보여 잘 봐요 봐요 날 봐요 날 봐요 날 내 마음이 보이시나요 너라는 알고리즘에 빠져버린 거야 도무지 헤어날 수 없잖아 여러분 돋보기요 떡볶이 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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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떡볶이 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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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자세히 자세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떡볶이 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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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떡볶이 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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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불 거야 불 거야 사랑해 돋보기 너무 궁금해 하루 종일 네 이름만 검색해보네 네 흔적을 따라가며 눌러대는 돋보기 보여 보여 잘 보여 잘 보여 잘 봐요 봐요 날 봐요 날 봐요 날 내 마음이 보이시나요 너라는 알고리즘에 빠져버린 거야 도무지 헤어날 수 없잖아 한 번 더 떡볶이 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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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떡볶이 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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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자세히 자세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떡볶이 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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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떡볶이 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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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불 거야 불 거야 사랑해 돋보기 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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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떡이 내 사랑을 한번 재봐요 각떡이 그대를 향한 내 사랑을 보여줄게요 떡볶이 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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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떡볶이 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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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불 거야 불 거야 사랑해 내 거야 내 거야 사랑해 돋보기 야 야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알고리즘 뭐 이런 거 정말 구땡에서만 예, 검색 예, 예. 너튜브를 통해서 이런 그렇죠. 어떤 알고리즘의 어떤 그런 신비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내용이라든지 너라는 알고리즘에 빠졌죠. 돋보기에 이어서 좀 상승되면서 네. 각도기 네. 각도기 나옵니다. 각도기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윤경진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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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2님은요 제가 지난주에 네. 노래방에서 돋보기를 불러서 100점이 나왔어요. 어머나 어머나 100점 저는 그렇게 불러도 100점이 안 나오고 계속 76점이 왜 나오죠? 와. 오상우님 소개해주세요. 예, 예. 와 라이브 대박이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이게 텐션이 좋으니까 노래도 오늘 잘 되네요. 난 저는 항상 예.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즐거운 노래에는 돋보기 마우스 오른쪽에 있는 걸 들고 예예 예. 그렇게 찾아내시더라고요. 뭐 알고리즘부터 해서 검색 이런 얘기에 예. 저도 모르게. 자 이석영님은요? 예 돋보기로 별사랑님을 유심히 살펴보고 싶다고. 보라 보라 예. 지금 보는 라디오로 팍 확대해서 살펴보고 싶시오. 근데 확대가 안 됩니다. 그 고릴라 앱이요. 좋습니다. 김명아님은 라이브 맞네요. 보라가 없으면요 음원 튼 줄 알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한미수님 소개해 주세요. 별사랑님 끼가 엄청 많으신데 그 끼는 부모님 중에 어느 쪽이에요? 어머님이신가요? 아버님이신가요? 라고. 아 이것도 뭐 질문이네요. 아 그렇죠. 저는 아버지. 예,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셨어가지고 아버지 끼를 타고 났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부끄럼도 많으시고 진짜요? 어디 가면 항상 이렇게 좀 뒤에 계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보면서 천상 네 아빠 딸이다. 네, 그 말을 하시곤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유, 이렇게 또 부모님의 유전자 탁 받아서 기가 막히게 돋보기까지 띄워주셨는데 아니요. 이 노래 돋보기 영탁 씨의 작곡 작사인데 영탁 선배와 콜라보를 하고 싶다는 포부도 좀 밝혔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영탁 선배한테 어떤 좀 반응이 왔는지요? 안 와요. 아, 예, 안 옵니다. 아, 그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워낙에 안 해요. 근데 이제 가끔 만나면 온다고 할 줄 알았죠. 왔다고 하실 줄 알았죠. 당연히. 근데 그 오빠는요. 영탁 선배님 팬분들 계시니까.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정말 안 하고 이렇게 만나면 좋은 친구 수다가 터져요. 아. 이렇게 막 진짜 막 작년 재작년 일까지 막 계속 수다를 하시는 스타일이고. 그렇지만 본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신곡 준비를 하시거나 이렇게 신곡이 나왔다 그러면 노래만 띡 보내요. 예. 저보고 들어보라고. 그럼 아 오빠 좋네요. 아유 이번 노래도 대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딱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안 하는. 하지만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선배님이십니다. 리액션을 풍부하게 합니다. 정말 좀 더 다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여론을 좀 조사를 하는군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요 뭐 쇼케이스에서 얼마 전에 또 하시면서 눈물을 보였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방송 스케줄에 막 공연 스케줄까지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또 어떤 계획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또 아이돌 방송, 아이돌 음악 방송을 이번에 처음으로 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또 인기가요 준비하고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5월에 가정의 달 콘서트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7월에는 또 이제 뮤지컬 들어가야 돼서 뮤지컬 연습 일정도 좀 잡혀 있네요. 뮤지컬이요? 예. 이 바쁜 와중에 뮤지컬이요? 와, 아니, 저기. 선생님, 목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도전입니다. 야 좋습니다. 아이 저희 또 보내드리면서 요 노래도 저희가 깔끔하게 다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예, 예. 노래 지금 싹싹 긁어서 띄워드리고 그렇죠. 있어요. 오빠 짱이야 노래 띄워드릴 건데 예.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 노래도 제가 이제 미스 경연 전에 한참 활동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신나는 예 신나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함께 그냥 즐거운 오후 시간. 약간 졸리실 수 있는 네네. 시간이잖아요. 예, 졸음 타파하시면서 이 노래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빠 짱이야 요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저는요 별사랑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이 천태만상에서도 별사랑 씨 많이 많이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애청자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에 네. 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오빠 짱이야 듣겠습니다. 별사랑 짱이야. 에러, 에러, 에러.